프랑스의 한 동물보호단체가 배에 구멍이 뚫린 채 사육되는 젖소들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.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. 함께 보시죠. 프랑스 북서부 지역의 소르치 실험 농장입니다. 그런데 젖소의 왼쪽 몸통에 하나같이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. 직원들은 이 구멍을 통해 뭔가를 밀어넣기도 하고 팔목까지 손에 집어넣어 뭔가를 꺼내기도 하는데요. 구멍 주변은 각종 이물질이 묻어있어 위생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. 이 화면은 프랑스 동물보호단체인 L214가 프랑스의 최대 동물사료업체가 운영하는 실험농장에서 지난 2월에서 5월 사이에 촬영한 겁니다. 이 단체는 사료업체 측이 우유 생산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배에 구멍을 내고 젖소가 소화 중인 사료를 확인하며 실험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커다란 구멍은 소의 가장 큰 위장과 바로 연결돼 있었는데요. 사료업체는 동물 항생제를 덜 사용하고 메탄가스도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고 관행적인 실험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하지만 전 세계에서 동물 학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끊이지 않으면서 동물보호단체는 이 사료업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전문가들은 그러나 역설적으로 배에 구멍이 뚫린 소들이 일반 소보다 더 오래 산다고 말했습니다.